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네. 또 아주 대단한 분이 또 찾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에 대한 소개를 우리 이프로님이 좀 해주셔도 괜찮을까요? 이분은 중국 주식의 마술사입니다. 매지션? 위저드? 마술사. 위저드로 할게요. 위저드. 위저드? 네네. 끝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잘 모르시면 빨리 얘기하지. 제가 소개할게요 그냥. 이분은 이 책 쓰신 분이야, 이 책. 예,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중국 주식. 구해내를. 예,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다 아시는데 잘 아시는데. 네. 미국 주식 잘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중국 주식은. 네. 아 정말 시진핑도 몰라요. 요즘 더 모르겠죠. 예. 시진핑 물렸다는 얘기가 정말 있어, 진짜. 그래서 밤에 막 물린 주식 그 대주주 호출하고 그래요. 알리바바에 놓아봐 이렇게 마윈 뭐 하는 거야? 네, 하여튼 뭐 저희가 농담으로 시작합니다만 네. 정말 이제 미국 특히 이제 해외 주식 쪽이 아주 특화된 분이신데 오늘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좀 위주로 해주실지 기대가 좀 됩니다. 우리 정주영 대표님. 네. 네. 아, 두 분 거의 뭐 세러데이 나이쇼 정도의 그 스탠딩 코미디 수준의 그 웃음을 주셔서 제가 뒤에서 대기하다가 빵빵 터져가지고 아, 그러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소음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유쾌하셔서 좋고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자도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즐겁게 하라고요? 예, 항상 많은 분들이 너무 진지하고 너무 하루하루 가슴 졸이고 이거 네. 거의 뭐 밤잠을 못 이루시잖아요.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네. 사실 중국 주식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제 얼굴 보기 싫은 분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 주식 떨어져서 보기 싫은 분보다도 지금 조명 우리 게스트 좀 껐냐고 그러신데 아닙니다. 이분이 제가 좀 얼굴이 좀 까맣습니다. 놀러 다니셔갖고 얼굴 워낙 타셨어요. 네. 그래서 조명 끈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 요즘 워낙 꽃이 아름답게 펴가지고 여의도를 너무 걸어 다녔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즐겁게 해야 된다. 네, 길게 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 주식이든 중국 주식이든 네. 좀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12개월, 16개월, 18개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 친구가 갑자기 이제 동네 마트나 아니면 이런 데서 치킨집이나 이런 거 함께 동업하자고 해요. 네. 그러면, 아, 나 회사 다니는데 아, 너는 돈을 내. 내가 열심히 해볼게. 하면 뭐 한 몇천만 원 내라고 하잖아요. 네. 아, 그래. 5대5 해가지고 동업하자.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돈을 투자를 해줘요. 수익 배분하자고. 그러면은 3개월 있다가 가가지고 왜 장사가 안 다니라고 하면은 너무 야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싸움 나죠. 보통. 그렇죠. 네. 반년에서 1년은 기다려줘야지.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그래도 야 자리는 잡았겠네. 그러면 하고 가봅니다. 없지.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장사가 안 되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고. 네.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말란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즈니스를 내가 일부분을 산다는 생각을 하면은 네. 주식 투자를 좀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메이투안 디엠핑도 그렇고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많은 기업들이 네.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2년, 3년의 기간에서 그러면 3년 전에 메이투안 디엠핑의 왕싱 회장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네. 자기네 회사는 이제 매출만 늘어나는 회사가 아니라 이익도 나는 유니콘이 되겠다. 그리고 이 영역을 더 늘려가지고 뭐 단순히 음식 딜리버리가 아니라 뭐 음식
체인의 어떤 뭐 버티컬하게 수직적으로 네. 다 통합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한 2년의 기간 동안 어떤 그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네. 그 사람의 신뢰감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다 보면은 사실 한 2년 동안 쭉 저는 계속 그 바이를 외쳐왔습니다. 메이트한 댐핑이.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샀다 팔았다 하는 시간에 기다려주는 게 훨씬 낫다. 아, 그래요? 네, 기다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신뢰를 보여주고 하면은 사실 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내가 그 사람과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네, 네. 왕싱 회장과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항상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보고 테슬라 투자한다고 해요. 뭐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비전을 보고 뭐 알리바바에 투자한다고 해요. 근데 네. 항상 팔 때는 보면은 그 이유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무슨 테이퍼링 이슈나 아니면 뭐 긴축이나 네, 뭐 네. 거시 경제 이슈 때문에 겁나 가지고 네. 그 파트너십 그 왕싱 회장과 알리바바 마윈 회장과 어떻게 보면 약속했던 것들을 그냥 자신이 스스로 깨면서 네. 자신이 세워놓은 가설 자기가 깨면서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근데 항상 재밌는 거는 네.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꼭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는 거는 이제 트레이딩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씨를 뿌리는 네. 농부 같은 거죠. 예, 이렇게 나무를 키우고 하는 것처럼 네. 오랜 기간을 좀 봐줘야 되는 금요일 밤이니까 여러 가지 표현은 금요일 밤이라 그래 내가 이상하게 듣는 건지 아니면 대표님이 이상하게 표현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건전한데 아니 어쨌든 네. 그래서 트레이딩과 투자는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네. 투자는 좀 더 앞에 수식어가 가치 투자라는 거 네. 롱텀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래서 중국 주식 미국 주식에서도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미국 중국 별개가 아니다. 아마존을 이해해야 알리바바가 보이고 또 알리바바와 경쟁하고 있는 핀또또 징동상청을 봐야지 네. 또 아마존의 미래가 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열심히 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되게 동조화가 이루어져요. 네. 아마존에서 이루어진 혁신을 한 2개월, 3개월 후에 징동 핀또또 알리바바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거꾸로 핀또또가 라이브 스트리밍 기반의 이커머스를 세계에서 제일 혁신적으로 했었어요. 네네네. 그거 안 하면 알리바바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네이버에서도 나타나고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15초 쇼폼 그 비디오는 틱톡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동조화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선 전 세계가 좀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은 비슷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네. 일정 부분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슈어테크 기업, 쫑안보험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보험과 기술을 연계를 해가지고 네. 세계 최고의 인슈어테크 회사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보험 산업이 되게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 인슈어테크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소개시켜 그러니까 주신다면? 예를 들면 네. 그 쫑안보험에서 되게 흥미로운 그 보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샤오미 밑밴드를 차고 네. 만보를 걷잖아요. 매일매일. 네.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만보를 걸으면 그 숙제입니다. 네. 그걸 하면은 저처럼 이제 몸무게가 85kg가 나가는 사람은 나오고 만보를 걸으면요. 살이 무조건 3kg가 빠지게 돼 있어요. 안 걷는 게 문제죠. 예. 그러면 살이 빠지면은 비만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의 어떤 좀 위험도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건강이 네. 좋겠죠. 네. 그래서 만보를 계속 걸어주면은 다음 달에 3만 원 깎아줄게, 5만 원 깎아줄게, 월 디스카운트 보험료를 깎아줘요. 예, 실시간으로. 예.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데이터를 쏴주니까 매일매일 카운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생겨. 보험 감독 시스템이 네. 아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잘 발달한 선진 국가에서는 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축적된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지금 1년 2년 가지고 어떻게 하니? 근데 중국은 뭐냐면 데이터가 어차피 없으니까. 어차피 새로 그냥 백지에다가 새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예. 더 좋은 게 있네 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모바일 온리의 이 쫑안보험이 나타난 다음에 샤오미 밑밴드 차고 하면서 이제 할인도 해주고 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국 이제 길 나가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차가 막 뭐 치안이? 교통이 되게 위험하죠. 교통사고 뭐 등등. 네, 사고. 그러니까 네, 택시 타거나 뭐 디디 추싱 그러니까 우버 같은 네. 예, 이런 모바일 헤일링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되게 위험도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납치도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매번 탈 때마다 네. 보험을 몇백 원씩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보험료를 내면 네. 카바가 되는 거죠. 위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보험은 사실은 모빌리티 전용
보험인데 아, 탈 때마다 그러니까 1년에 얼마가 아니고 네네네. 아, 내가 여자분이 내가 탈 때 네. 위험함을 느껴요. 그러면은 네.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네, 모빌리티 전용 보험이 또 있어요. 사고 난 다음에 그럼 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타기 전이니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네. 그에 대한 뭐 보상 아 그런 걸 이제 나중에 네, 피해 금액을 준다고요? 이제 보전을 아, 해주는 거죠. 네. 아 그래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 우리나라 갯돈 이런 것처럼 막 뭐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대해서 딱 네. 게임처럼 하나 그 조건을 거는 겁니다. 나는 네.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수능에 점수가 얼마 안 나올 거 이래가지고 위로금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서로 보험 개념으로 샹후바오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뭔가 이벤트 성으로 이런 보험도 만들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념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앱과 웨어러블과 이런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예, 네, 그건 이제 선진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중국에서 가능했던 거고 근데 이런 변화가 이제는 미국으로 이어져서 자동차 보험에서 루트 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레모네이드 막 이런 네. 이런 그 인쇼테크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줄줄이 지금 상장하고 있고 네. 유럽에서도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인슈어테크가 또 성장하고 있는데 네. 시간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동조화되는 상황에서 상장 비상장 기업들 사이에 이런 어떤 네. 발전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중국과 미국의 어떤 혁신을 받아다 보면 네. 더 보인다 아. 재밌습니다 시대의 변화라는 지금 막 이제 생각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중국의 정찰병들을 제가 보낸 것 같아요. 중국 주식. 네. 그래서 잠깐 보니까 한 두어 달 있다가 조금 괜찮았어요. 그렇죠. 연말하고 1월 2월까지 괜찮았죠. 그렇죠. 네, 두둑 빠졌지 지금. 뭐야? 그래서 이제 모르고 기분이 좋았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이제 열어보니까 정찰병 다 사망했더라고요. 사망까지는 아니고 한 마이너스 10% 아닐까요? 뭐 대충 그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오른 게 30%였고 빠진 게 40%. 제 계좌 보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네. 중국 정부에서 양회 때 사실은 예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IMF는 야 너네 8% 성장이야 오늘 올해. 근데 자기 부정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아닌데? 나 6 하고 싶어 6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아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항상 aim high거든요. 더 많이 성장하고 싶었어요. 근데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다른 모든 이제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많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예상하는 만큼 8을 성장을 해버리면 중국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나 엄청난 버블이 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 과거에 중국은 그런 3분의 1 토막 경험을 한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네. 주식시장 3분의 1 토막 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마음은 황무지가 되죠. 네, 100분의 1 토막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민심이 흉흉해져요. 네. 그로 인해서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투자자들 상처 입었지만 가장 민심이 흉흉해지는 건 중국 국내 사람들이거든요. 투자자들이. 네. 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꼭지에 물려서 3분의 1 토막 나면 진짜 재산이 막 3분의 1 토막이 나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가뜩이나 요즘에 뭐 위구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치적 이슈들도 많은데 또 미국이 엄청나게 벼르고 있는데 여기서 주식시장이 3분의 1 토막이 난다.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진다. 이러면 이제 정권 자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찬물을 끼얹으면서 열시키고 있군요. 네, 150km로 막 고속도로 달리다가 아니야 80km 이러면서 이제 정속 주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력밥솥에서 약간씩 김 빼고 있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전 올해 이제 상저하고를 예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올해 상저하고요? 상저하고, 예. 하반기 좋을 거다. 예, 예. 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 맞냐 틀리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돌맞을 수도 있는데 네. 뭐 투자자는 사실 한 방향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건 아무런 의견도 아닌 거고.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하반기 가서는 결국은 6%든 7%든 성장을 하잖아요. 네.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성장을 해요. 그럼 기업들은 이거보다 20% 30% 더 많은 성장을 할 거란 말이죠. 연안가에 진짜 상하이나 심천에 있는 좋은 기업들은 매출 성장이 뭐 몇십 퍼센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순이익 더 올라가고 그러면은 사실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찬물을 끼얹은들 실적이 앞에서는 뭐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 3분기 때, 4분기 때 실적 발표가 나온 거에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면서 하반기에는 훨씬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의 순수한 제조업이나 중국의 국영 기업들은 지극히 회피하고 똑같은 기업이 있다고 하면 상하이 로컬의 A주 기업보다는 홍콩 나스닥 기업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홍콩 나스닥? 예, 홍콩 나스닥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네. 공시를 안 하면 때려맞아요. 아니면 상폐를 당하거나 이제 되게 힘들어지죠. 공매도 당하고. 네. 그러니까 공시를 하면서 열심히 이제 투자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근데 A주에 있는 되게 유명한 기업들,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투자를 하잖아요. 공시 자료를 탁 펼쳐보잖아요. 빨간 글씨와 까만 글씨 말고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실적 숫자 그리고 숫자에 대한 그냥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텍스트가 있지 네. 거기에서 어떤 기업가 정신과 매니지먼트 이 경영자들의 경영 철학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투자를 할 때 제일 보는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저 넷플릭스 뒤에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창업자가 있고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의 그 영혼이 담겨져 있는 회사고 네. 그 디즈니는 밥 아이거라는 회사가 그 회장님이 막 수십 년 동안 이룩해놓은 그 DNA가 박혀 있는 회사고 이런 게 있는 건데 그 사실 그래서 텐센트는 마화텅 회장의 그 도광양회 좀 겸손한 그 뒤에 뒷짐지고 이렇게 막 서포트해주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게 있는 거고 메이투안디엠핑은 막 아 돌격 앞으로 이런 게 있는 거고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A주 기업에 딱 들어가면 특색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뭐지? 그래서 A주 기업을 투자하는 건 전 선호하진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화장품 분야에서 뭐 프로야 잘하고 있다 뭐 하면은 마켓 쉐어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담는 거죠. 근데 좀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만약에 같은 회사인데 홍콩에도 상장돼 있고 본토에 상장돼 있으면 우리 대표님이랑 홍콩 쪽으로 가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같은 회사가 양쪽에 상장돼 있으면 사실은 이게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시 자료를 본다면 A주 거 안 보고요. 홍콩 거래소에 공시돼 있는 자료를 보는 게 훨씬 풍성해요. 그리고 네네. 홍콩과 나스닥 양쪽에 상장돼 있는 뭐 베이징 같은 바이오 회사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홍콩 공시 자료보다 나스닥 공시 자료가 훨씬 친절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홈페이지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마다의 특성을 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중국 기업 중에서 테크 기업, 데이터 플랫폼 기업, 바이오 기업들 중에 대장주들은 어쨌든 간에 여전히 아무리 미워도 뭐 트럼프가 미워도 바이든이 미워도 여전히 나스닥이에요. 네, 유동성 제일 많고요. 지금 홍콩 나스닥 동시 상장된 기업들 해보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지금 京동도 그렇고요. 알리바바도 그렇고요. 작년에 트럼프가 하도 때리니까 홍콩으로 다 도망갔죠. 예. 이렇게 양다리 걸쳐놓고 이중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 성적표를 딱 까보면 유동성의 한 7, 80%는 결국 나스닥이에요. 네. 결국 돈의 흐름은 월가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주가는 누가 그렇게 펌프질을 하냐 보면 중국 자본이 아닙니다. 다 월가 자금이에요. 니오 주가 작년에 24배 올려놓고 한 것도 다 월가 자금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중국, 미국이 엄청 싫어하지만 네. 돈으로는 또 이렇게 똘똘 뭉쳐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국을 진짜 좋아서 중국을 하는 게 아니라 월가 자금, 유대 자본이 가는 흐름대로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자. 네, 근데 월가 자금이 왜 가요? 근데 월가 자금이 중국 주식으로? 뭐 전 세계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그 헤지 펀드 중에 하나가 레이 달리오 그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 거기 회장님이 그 변화하는 세계의 질서라는 네. 책을 지금 온라인으로 오픈으로 그냥 쓰고 있어요. 한 600페이지 썼는데 예. 그분의 그 책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타임프레임에서 바라보면 네. 보이지가 않는다. 최소한 500년 안에서 보자. 그러면은 청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그 순간에도 전 세계 경제 그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있었다. 누가요? 중국이. 그 그래프가 나옵니다. 청나라 멸망 전에요? 예. 아편 전쟁 전에 아편 전쟁은 왜 했냐?
아편 전쟁은 어떻게 돈으로 안 되니까 아편 약 팔아가지고 중독 시켜가지고 진짜 당시에 나르코스였죠. 네, 약 팔아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이렇게 반칙을 쓴 거죠. 로블로를 날린 건데. 네. 근데 그 2000년의 타임 프레임에서 보면은 역시나 중국은 거의 2000년 중에 한 7, 80%의 시간 동안 전 세계 탑2 경제가 되었는데 항상 보면은 탑1, 탑2를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서양은 어쨌든 유대 자본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고 동양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는 중국 상인들의 돈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선 그럼 어떻겠냐라고 하면 데이터가 이 시대의 석유라고 바라보면 데이터에도 이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고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그 훨씬 이제 스마트해지잖아요. 네. 그건 이제 아실 텐데. 근데 이 데이터의 규모의 경제에서 데이터를 무지막지하게 활용하는 정권이 어디겠냐 하면 중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권 모르겠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통제력을 발휘했던 게 효과를 발휘했던 게 작년 힘들었던 분들도 많고 진짜 네. 뭐 정말 쥐잡듯이 다 쫓아오잖아요. 뭐 무단횡단해도 딱 걸려요. 네. 그래서 바로 위채수로 이제 벌금이 날라온다 이거죠. 무단횡단하면 네. 다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데이터를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게 활용하는 그런 정권인데 근데 이게 이제 바이오로도 가고 바이오 산업도 결국은 데이터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 데이터 헤게모니가 이 시대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테크로 그래서 계속 이제 테크를 건 거죠. 뭐 화웨이 뭐 샤오미다 뭐 해가지고 계속 테크를 건 건데 테크로 테크를 걸었다. 약간 좀 라임에 그런 건 또 짚어드려야죠. 아, 쇼미더머니 좀 좋아하기 때문에. 하셨는데 하신 거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거. 이제 안 되죠. 그렇게 서로 네. 때가 없어요. 피치 주세요. 네. 드랍더비 테크로 테크 걸었어. 아, 제가 DJ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 DJ도 하세요? 아, 네네네. 아, 뭐 짬내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네.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그 중국이 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미국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그 이번에 칼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번에 양회 때 무슨 얘기를 했냐 이거죠. 네. 10년을 한 칼을 갈겠다. 10년 뭐 이지엔 이러면서 네. 칼을 간대요. 리커창 총리가. 그럼 무슨 칼이겠냐. 인공지능 칼이고요. 네, 바이오 칼이고요. 그런데 네. 기본은 다 데이터 칼인 거예요. 데이터 칼을 갈고 있는 중국을 네. 앞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고 중국의 국영기업이라나 중국의 뭐 30년, 50년 막 이렇게 하여튼 막 관료화된 이런 거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건 중국 사람도 싫어해요. 네, 중국 관료도 그건 꼬취이다. 과거 거예요. 그런데 네, 중국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이트댄스, 핀또또 이렇게 80년대생, 90년대생 혁신가들이 막 10조, 20조, 30조 자산가가 되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핀또또 회장이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예, 진짜 80년생인가 79인가 그래요. 아. 근데 그 친구가 30조 자산가가 돼가지고 재산의 반을 기빙 플래시지 세상에 헌납하겠다 이래놓고선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지금 자선사업 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요즘 중국 창업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세대가 우리가 생각하던 막 국영기업 막 맨날 뭐 이렇게 빠이주 막 말아먹으면서 뭐 이렇게 정부 관료한테 돈 먹이고 이렇게 하는 시대는 지금도 공존할 수도 있어요. 네.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동시에 실리콘밸리의 혁신 정신을 담고 있는 90년대생, 80년대생들이 데이터 칼을 간다는 거죠. 예, 인공지능 칼을 갈고, 예, 바이오 칼을 갈고 예,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강조를 드려왔는데 네. 그러면 지금 뭐 긴축을 해가지고 30% 빠지고 뭐 8% 성장 6으로 낮춰가지고 지금 완전 거품이 빠져버렸는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냐? 저는 어떻게 생각? 긍정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6% 이상 성장하는 거예요 올해는. 네. 그러면 작년 재작년 3년 5년 이 사이에서 중국 경제는 언제보다 더 좋아요. 임금 상승 최고고 막 30% 월급 안 주면은 다 지금 도망간대요. 예, 지금 구인난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처분 소득 계속 풍부하게 늘어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올 때 네. 또다시 주목받을 기업들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여전히 테크 기업들이라는 거죠. 데이터 기업들, 네. 바이오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냥 하나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이거 뭐 그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시대의 변화를 리딩하는 데이터 혁신가들, 데이터로 즐겁게 데이터로
데이터로 편안하게, 데이터로 오래 살게. 그럼 데이터로 편리하게가 우버, 뭐 에어비앤비, 뭐 디디 출싱, 뭐 아마존 이런 거죠. 데이터로 즐겁게 스트리밍 하는 거고, 데이터로 오래 살게 하고 뭐 건강하게 하는 게 헬스 바이오, 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중국 미국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런데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네. 만약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하면 중국을 6, 미국을 4 정도 하고 뭐 한국은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뭐 좀 담으셔도 되고. 네. 그 정도가 좋은 전략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테크, 바이오, 데이터. 결국 이게 핵심 단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테크 기업을 한번. 근데 바이오 기업이 사실 데이터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네. 바이오 기업들 임상이잖아요. 임상 1상, 2상, 3상 네. 모두 그 임상 그 실험에서 결과물은 다 데이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사실은 바이오라는 그 영역 자체가 네. 분자 구조 단으로 들어가고 DNA로 들어가면 컴퓨터의 도움을 엄청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산업의 성장 속에서 바이오가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슈레딩거나 이런 거는 보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혁신한다고 하죠. 네. 제가 뭐 지난번 나와서 슈레딩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쓰레딩거라 추천한 사람이라고 저를 막 공격했던 분도 있는데. 쓰레딩거. 그런데 지나고 보면 결국은 네. 그때도 막 폭락한 상황에서 저는 그냥 용감하게 얘기했어요. 네. 투자가니까 테이킹 해야 돼요. 리스크를 욕먹을 네. 각오를 네. 하고. 그런데 네. 지금 6개월, 9개월 지나면 다 그때 이후로 더 올랐어요. 네. 그럼 뭐냐면 시대의 변화. 그리고 아니 AI로 신약 개발하는 게 좋겠어요? 사람이 앉아가지고 비커 돌리고 있는 게 좋겠어요? AI로 하는 게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묻히고 네. AI로 맞춰놓은 거에서 그 좁혀놓은 내로다운 해놓은 거에서 하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리서치 인력들 막 수천 명 있던 거를 하시는 사람이 진짜 줄죠. 그래서 또 필요한 건 메타버스. 왜 가상 공간에서라도 우리는 행복하고 네. 뭐 일자리 오프 이 현실 세계의 일자리 없어지니까 가상 공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네. 네. 그래서 실제로 향후의 미래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될 겁니다. 가상 공간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네. 드론이 내 먹을 것과 이제 배송을 해주는 가상 공간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e스포츠 스트리밍 이런 거 보면은 네. 누구는 게임을 하고 있고 누구는 그 게임을 중계하고 있고 누구는 그 게임을 또 이렇게 해서 계속 게임과 그거에 대한 2차, 3차 컨텐츠들이 계속 생산되면서 그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커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라는 거죠. 네. 그게 중국만 가만히 있으면 그 미래일 것 같은데 요즘은 걱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꾸 회장님들이 사라져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 네. 마윈 회장의 사라진 것과 텐센트 마하텅 회장이 사라진 거는 조금 맥락은 다르고요. 저는 핀터도 그저 창업자가 그만둔 것도 네.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사라질까 봐 그냥 내가 먼저 그냥 알아서 사라질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저그 맥락을 정확히 아는데 핀터도 콜린 예. 황 회장은 구글 한 100번째 안에 드는 구글 초창기 멤버예요. 예. 뼛속까지 그냥 실리콘밸리 인재예요. 네. 그 친구는 얼굴하고 이런 생김생기는 이제 좀 이렇게 중국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네. 근데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빙 플래치를 사실 마윈 회장도 안 하잖아요. 아, 왜 내 걸 왜 줘? 이 좋은 걸 왜 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가지면 더 가졌지. 근데 이 콜린 황 핀더더 창시자는 작년부터도 자기는 사회에다가 뭐 난 돈 이것도 필요 없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는 더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예견된 거고. 자. 텐센트 마하텅 회장이 들어왔다 나온 거는 네. 공정거래에 대한 얘기예요. 네. 공정거래. 네, 그래서 공정거래는 하자.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사실 주제로 이제 텐센트가 아니라 텐센트 이중대. 그러니까 1등이 아니라 2, 3, 4등. 뭐 그러니까 그 텐센트 알리바바 말고 그 밑에 있는 하부 구조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텐센트 알리바바는 올해 한 지난 10년 동안 기간 중에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 정부 입장에서 네. 특정 기업 알리바바 마인 회장 작년에 특정적으로 안 좋았고요. 말을 너무 공격적으로 했으니까. 근데 텐센트가 들락날락하고 지금 지도 의결을 받고 뭐 벌금도 부과받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잘못했어요? 핀테크 같은 잘못했다라기보다 너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위챗이 너무 다 먹었어요. 예. 어디 가도 다 텐센트가 모든 걸 하고 있어요. 뭐 사실 삼성이 한국에서 지배력도 엄청나지만 네.
위챗의 텐센트의 중국에서의 지배력은 한국에서 삼성보다 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견제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 메시지로 주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마하텅 회장은 인민 배지를 달고 있고 정치력이 엄청 좋은 어떻게 보면 중국 테크 기업의 그 수장 중에서 가장 정치 영향력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이스하게 지금 처리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빠르게 이제 불려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바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잘 정부의 뜻을 따라서 공정한 이런 문화를 잘 정착시키겠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보면 뭐 제가 텐센트를 다 팔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보유하셔도 된다. 뭐 비중이 많으면 살짝 줄이는 건 가능하겠다. 예. 다 팔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어요. 왜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이게 바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굳이 새로운 걸 담는다고 하면은 텐센트나 알리바바를 담기보단 한 3개월 동안은 좀 지켜보다가 정책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 의견 이래가지고 뭐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공정한 거래를 위한 지도 의견 이런 게 뭐 등등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보고 나서 새롭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서 자유로운 기업들은 뭐냐면 텐센트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e스포츠, 뭐 후야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무슨 메이트한 댐핑도 살짝 자유로워요. 뭐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음식 나르는 배달이니까 그래도 예. 뭐 그 정도야. 막 이렇게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징동건강 같은 경우는 텐센트 징동건강 징동그룹이란 자체가 텐센트가 2대 주주인데 투쿠션이에요. 징동 계열사예요. 네. 그러니까 텐센트 입장에서 되게 멀어요. 근데 네, 네, 네. 징동건강이 중국의 어떤 그 원격 진료 부분에서는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원래는 핑안 굿닥터였는데 징동건강이 지금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 핑안 굿닥터는 핑안 그룹, 핑안 보험 계열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대기업 이런 병이 좀 있어요. 근데 핑안이 네, 핑안 대기업이죠. 그냥 우리로 치면 삼성생명 같은 거니까 대기업스럽죠. 근데 징동 같은 경우는 좀 뭐죠? 뭐 쿠팡 느낌이 좀 나요. 징동상청이. 그러니까 징동상청 계열사로 징동 건강은 좀 더 다이내믹하고 빠르고 경쟁력이 네네.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은 지금도 주가가 사실 고점 대비 한 70% 빠졌는데 겁나게 앞으로 더 빠질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뭐 공모가 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모 이후에 너무 오버슈팅 한 거예요. 징동? 네. 네. 징동 건강. 예. 그래서 사실 이 원격 진료도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한국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중국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 원격 진료 플랫폼 회사의 본사에 1,000명 막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하시면서 이렇게 헤드폰 끼고요. 콜센터처럼 의사들이? 예, 고객님 지금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고 건당 몇만 원씩 받거든요. 풀타임으로 하이어 돼가지고 그래서 주치 서비스 구독제가 있어요. 그럼 구독 받으면은 선생님이 한두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와요. 그러면서 어디 아프냐? 그러면 아프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플지도 모르니까 자 건강기능식품 하나 먹어 하면서 거기서 15% 수수료를 또 띄고 네네네. 예,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약을 처방을 해줄 수도 있어요. 처방하면 예. 처방전 업로드하고 30분 배송도 있고 하루 배송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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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 네. 배송이 오고 이런 게 이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 혁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오텅 회장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텐센트가 잘해서 좋아서 서비스 좋으니까 중국인들이 써서 이렇게 독점적이 된 건데 네. 쓰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중국 정부에서 엄청 밀어줬죠.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이 거의 텐센트 밀어주기였다라고 보면 돼요. 네. 예, 그래서 뭐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결탁됐다 수준으로 이렇게 저는 그래서 과거부터 시진핑 정권의 황태자는 누구냐 예. 마하텅 회장이다. 예. 그리고 은따는 누구 은근한 따는 누구냐 이제 마음이다. 이렇게 한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고요. 네. 근데 결국은 지금 텐센트 마하텅 회장은 정부에서 아무리 너가 금배지 달고 있지만 이건 좀 이제는 좀 질서는 좀 만들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핀테크 사업을 너무 커가지고 텐센트가 지금 한 900조 한단 말이죠. 예. 900조 중에 한 300조 가치가 300조에서 400조가 핀테크란 말이에요. 텐센트는 지금 금융회사예요. 네.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야 300조짜리 금융회사가 중국에 몇 개나 있냐? 이거 완전 금융 대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와서 이러는 거죠. 일로 와봐. 너 금융 감독의 이 프레임워크에 맞춰.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얘기가 아직은 네. 확정된 건 아닌데 금융 홀딩 회사를 아예 설립하고 이 금융 홀딩 회사가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그리고 보험감독위원회 은행감독위원회의 룰에 맞게 움직여라. 그럼 뭐 자본금 규정도 맞춰야 되고 뭐 준비 자금도 다 이렇게 뭐 보험사의 어떤 이런 그 자본금 최소 규모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네, 네. 텐센트 입장에선 1년, 2년, 3년 이게 호재냐 악재냐? 악재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투자를 훨씬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건 일시적일 거라고 보여지지만 네. 굳이 그런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포지션은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 차라리 이제 이중대 네. 이제 텐센트와 아이들에 투자하는 게 예, 서태지 아이들만큼 좋다. 크면 좀 크면 면제를 당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 쪽에 역시 뭐 다시 바이오 테크 데이터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고 거기에 대신 현재 지금 너무 커져 있는 비대해진 1위 지배적 사업자들보다는 그 밑에 네.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들 한번 잘 노려보심이 좋을 것 같고 대체로 상저하고 맞죠? 네, 네 맞습니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거라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예. 에, 우리 정주용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상반기가 3개월이나 남았네요. 상반기요? 상반기에 끝났죠. 아, 3월까지가 상반기.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은 4월부터는 하반기야. 그럼요. 이제 가야죠. 상저하고. 네. 네. 자 오늘 금요일 밤. 어렵게 시간 내주신 우리 비전 크리에이터의 정주영 대표님 내일 골프 치러 가시죠? 저 내일 조깅 하려고 합니다. 네. 골프는 햇빛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장 도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